최근 은퇴를 앞둔 5060세대들이 오픈마켓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 오픈마켓에서는 50대 이상의 판매자들이 2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프랜차이즈에 비해 창업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인데 살아남을 확률이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희슬 기자가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지난해 정년 퇴직한 56세 조영욱 씨. 은퇴 이후를 걱정하던 조 씨는 오픈마켓에서 자동차 액세서리 판매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고 무엇보다 초기 자본금이 크게 투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가장 큰 장점이 그 리스크가 없다. 기존의 제조업이나 그 업종은 그러니까 초기 자본금이 결국에 내가 부담,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에 내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내가 부담한 리스크가 크지 않는 거죠. 전국 712만 명의 베이비 부모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 사업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창업의 대명사인 치킨집을 차릴 경우 평균 소요되는 비용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이지만 오픈마켓은 이보다 훨씬 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됩니다. 실제 최근 오픈마켓 판매자 가운데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1번가에 입점한 50대 이상 판매자들은 전체 10% 수준인 2만 5천여 명으로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중장년층 판매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은 누구나 취급하기 쉬워 이익이 남기 어려운 의류나 잡화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커머스가 이제 트렌드이다 보니까 요즘 장년층들 위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오픈마켓 창업을 많이들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11번가도 이제 야간 강의라든가 평생교육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경쟁은 치열합니다. 한 오픈마켓의 경우 전체 25만 명의 판매자 가운데 3개월간 물건을 하나라도 판 경우는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7명은 단한 개의 상품도 팔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이 관문을 통과했더라도 높은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는 넘어야 할또 다른 문턱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픈마켓 판매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들은 한해 평균 판매 수수료로 1,149만 원, 광고비로 7,262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자들의 오픈마켓 체감 생존율은 5%에 불과한 실정. 정년 퇴직이나 구조조정 등의 한파에 내몰린 5060세대들이 또 다른 극한 경쟁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